오늘은 이제 강의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칠판에도 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저처럼 하는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서서 하는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방식들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강의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자 오늘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이 앞에는 이제 타치 패널로 국내 회사가 쓰고 있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주고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이 전자칠판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있는 여기 이제 그 포인터 제가 쓰고 있는 이 글들이 지금 여기 있는 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그 칠판에 그 강의를 하는 교실 또 그 칠판에 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있는 강의 지금 여기 이제 비대면이 있는데 지금 화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보는 학생이 이렇게 보는데 이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하는 거죠. 그때 그 에듀테크에 관련된 우리가 뭐 에듀테크 하면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프로젝터, 칠판, 뭐 책상, 교탁 뭐 이런 게 다 포함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본으로 본 학생과 교실에 있는 학생 뭐 크게 보면 그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실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에듀테크 장비들을 그 쓰는 교실과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 대면으로 있는 학생 그것을 그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화면에 보게 되면 이것이 스마트폰에 보는 교실과 거기 있는 학생 이렇게 본다고 보면 이것을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이다. 온라인에는 스마트 교실, 교실 안에서는 대면. 그런데 그 프로젝터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VR 교실 그리고 그것이 LMS로 올라가면 클라우드 교실 이렇게 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여기 이제 제 여기 칠판이죠. 여기다 이제 그 글씨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방식들은 이제 여러 특허를 냈죠. 특허 기술. 뭐 우리나라 뭐 해외도 지금 이제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교육에 이걸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한 그 찬사 뭐 국내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 감사를 받고 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동안 뭐 방송급이었으니까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이제 고가로 이제 학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가로 뭐 방송계에서 보면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들어왔지만 지금 이제 이 ISO 400 이하는 사실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대중화된 것입니다. 뭐 이제 1,000만 원 대로 간 거죠. 이런 것이 그 국제적인 화상회의나 컨퍼런스 중계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 원격지 강의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교실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그 퓨처 클래스룸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그 이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직접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이 조금 그 이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만약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교실에서 듣는 학생들에게 더 몰입감과 집중도가 있다고 하면 이 강의는 새로운 교실의 강의 장치가 된다. 이것을 그동안 얘기하면서 그때 원격지 학생이 보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보는 소위 그 하이브리드 교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강의 화면 그대로 학생들과 선생님의 VR 교실 화면 그대로가 옆에 있는 교실에도 미국에 있는 교실도 보이기 때문에 소위 그 줌 같은 걸 썼을 때의 줌 미팅이 줌 클래스가 되는
이 소위 클라우드 교실이 가능하다. 교실이 다 여러 개로 연결돼서 멀티 클래스가 가능하다. 동시에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것이 스마트 교실이 돼서 교실에 온 학생은 뭐 질문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이 인터랙티브 실시간 원격 교실이 된다. 그동안의 원격 교실은 인터랙티브 양방향 실시간이 아닌 그냥 찍어서 올리면은 나중에 그걸 보는 원격지에서 보는 원격 교실이라면, 지금 이 아이스 교실은 실시간 양방향 대화형 수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수업이 LMS 이제 이번에 저희 다림에서 그 오픈 EDX 플랫폼에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고, 이 오픈 EDX 형태의 그 아주 직관적이고 편리한 LMS 플랫폼을 이제 학교별로 저희가 구축을 정말 경제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 그 LMS 회사들이 하는, 과거에는 이제 주로 MOOC 기반, 소스 오픈이 된 MOOC 기반으로 만들어서 학교 학사 행정 관리 이런 걸 다 집어넣는 LMS가 이제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저는 그냥 MIT도 하고 있고 스탠퍼드도 하고 있는 그 오픈 EDX 그 플랫폼을 갖다 얹어 그냥 쓰시면 된다. 그거 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쓰게 하겠다. 전문적인 학교에 맞게 하는 거는 이제 전문 LMS 회사나 학교 걸 꾸민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학교가 되는 거죠. 어떤 코스라 그러면 6개월, 뭐 3개월, 4개월 코스가 있으면 여기에 1강, 2강 이렇게 올리고, 그 강의를 또 더 잘게 잘라서 1강 안에서도 뭐 섹션 1, 섹션 2를 5분, 10분으로 해서 아는 사람은 점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듣고 시험 문제 풀고 해서 이 강의 커리큘럼을 셀프 스타디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교실에 와서 듣는 수업과 여기서 듣는 수업이 동일한 것이 간다. 동일한 강의가 된다고 하면 교실에 올 때는 학생들이 미리 보고 토이, 질문, 질의를 하는 소위 자연적인 플립 러닝 클래스, 선생님이 코치가 되고 학생이 그것이 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원격 교실, 스마트 교실, 무들 이거를 통합하는 것을 저는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하이브리드 강의는 뭐냐? 비대면 학생한테도 강의를 함과 동시에 대면 학생도 하는데, 거기에 크라이테리아는 원격으로 보는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듣는 학생과 강의 집중도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내지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 아이스튜디오의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올리는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가서 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중앙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쪽을 보면은 이 중앙에 그 EDX 서버, 이건 뭐 다름이 만드는 그 학교 서버입니다. LMS지만 차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다. 이 EDX 서버에서 MIT 하는 거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많은 데가 쓰고 있는 그 형태의 서버를 다 해드리겠다. KT에 넣건 무슨 SK 서버에 넣어서 클라우드에 넣으면 된다. 합격기 된다. 아니면 이제 다림이 한 걸 그냥 써도 된다. 그런 것이고, 화상회의도 이제 만들어 드리겠다. 이것도 다림이 만든 게 아니라 지찌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를 여러분들 얹어주게 되면 세계 최고급에 해당하는 이 편리한 화상회의를 돈 안 내고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네트워크비를 KT나 뭐 이런 서버비만 내면 되니까 경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강의실의 한 강의는 이 강의가 이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다시 볼 수 있다. 또 수업 교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A 선생님이 수업한 게 있으니까 그걸 켜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되는데, 이제 만약 교실에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전자칠판에 익숙한 많은, 전자칠판에도 일반 칠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칠판 수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전자칠판 좀 큰 거 한 120인치에서 200인치 되는 그 스크린에다가 이걸 넣고, 또 옆에는 그 강의가 나오는 이런 강의가 그
죄송합니다. 이런 강의가 나오고 비대면 학생이 있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런 수업을 이렇게 볼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여기를 보는 거죠. 대면 학생이 볼 때 이걸 보고 또 칠판을 보려면 칠판을 보고 학생들 볼 학생 볼 수 있는 거를 대면기실에 보되 저는 이제 이걸로만 봐도 된다 그런 건데 선생님은 그냥 칠판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텔리전트한 스위처 믹서가 아이스튜디오에서 작동이 돼서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강의를 이쪽 그 미래 교실이라고 그럴까요? 이 첨단 하이브리드 교실의 수업을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을 보는 원격 교실은 아무 장치 없이 컴퓨터에서 그 줌의 화면과 선생님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보이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스마트 세상에 하는 대학, 스마트 대학이다. 이렇게 보는 교실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스마트 대학.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소위 그 메타버스 같은 유니버시티 컨셉으로 다 올라와서 거기에 가면 소위 그 EDX 플랫폼에 가면 모든 강의들 다른 대학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위 이 메타버스라는 교육 버스에 타서 거기다 올리면 학생도 선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여기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이제 이렇게 학교 안에 교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실이 비대면 교실이 되는데 교실을 기왕이면 이렇게 그 프로젝터를 여러 개 뭐 프로젝터 요새 가격이 사실 많이 저렴한 것부터 많지 않습니까? 뭐 저렴한 건 한 60-70만원에도 5천 루멘스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만 루멘스 되면서 울트라 숏이라고 짧게 칠판까지 되는 것들은 뭐 이제 5-600만원에도 가능한 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다른 지역의 교실이 같이 보는 원격 수업이 되나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전부 다 보면서 여기 오면 이 교실에 있는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까지 보이고 선생님 강의가 나가고 또 질문하는 게 되는데 같은 내용이 조금 작은 스케일이지만은 다른 멀리 떨어진 교실에서는 멀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수업이 돼서 교실들이 완전히 오픈 클래스로 오픈 소위 뭐 옛날 얘기하는 열린 교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 미래 부에서 하는 컨퍼런스 같은 게 이렇게 했죠. 이 안에 교실이 되고 강의실이 되고 멋진 극장이 되게 하는 그런 걸 보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교실이 됐으면 이런 방식을 가르치는 이제 소위 뭐 실습실이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이 와서 혼자 이걸 다 해보는 거죠. 스튜디오도 만들어보고 강의도 만들어보고 또 거기서 원격지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제 그런 교실, 이제 새로운 사범대는 앞으로 뭐 교육대가 앞으로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걸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다. VR 기술도 가르치고 우리가 유니티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해서 야 이거 뭐 그 게임을 만드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그샘플 돌리니까 게임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보고 하는 걸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 안에 가면 그런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써보게 하는 그런 그 VR, AR 교육이 되고 또 여기서 만든 강의를 LMS로 올려서 원격 수업도 해보고 이런 것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교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실습한 선생님이 실제 교실에 와서 여기에는 좀 멋있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교실에 오면은 조명도 좀 멋있게 하는데 프로젝터 그림입니다. 프로젝터 이렇게 6개를 넣었는데 뭐 더 많이 해도 되죠. 이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화면처럼 컨트롤하는 비디오 월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에지 브랜딩서부터 모든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도 다 우리 국센 기술로 어떤 것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여기에는 선생님 강의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전자칠판 또 여기에 그 원격지 학생까지 보이면서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원하시는 일반 전자칠판 기능으로 강의를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이제 선생님 강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격지로 가게 되고 다른 교실도 키게 돼서 아주 큰 규모의 교실을 이렇게 멋진 교실로 하는데 이것도 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되게끔 다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수업은 이제 비대면 학생들 또 대면 학생들이 다 보는 안에서 선생님은 일반 수업하듯이 하지만 이 화면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져서 영화관 같은 강의와 칠판 강의와 비대면 학생 같이 보인 스크린이 된다. 그때 선생님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흑판 수업하듯이 할 수도 있고 전자칠판 수업을 합니다. 여기 이 전자칠판 올라가면 여기가 화이트보드로 그냥 칠판이 되고 그 카메라에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자동 강의 시스템의 아이스튜디오 교실, 실제 그 오프라인 교실에는 대면 수업 칠판, 전자 칠판,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보이면서 또 다른 교실까지도 가게 할 수도 있다. 비대면 대면이 동시 수업이 되는데 큰 차이는 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는 그 스크린 그대로 비대면 수업 그대로 스마트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 원격 온라인 수업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에는 주로 스크린이니까 인테리어를 이제 바닥만 좀 깔끔하게 하면 여기는 특수 조명, 뭐 특수라고 한다는 것은 LED가 일반 그 220V LED가 아니라 DC로 가서 컬러나 이런 걸 맞춰서 가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 쪽이 좀 디밍이 돼서 여기 잘 보이게 그런 효과들을 넣고 약간의 오디오가 이제 있으니까 흡음 같은 처리를 해서 교실에 들어가면 정말 몰입해서 앞에 수업만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만들고 이 스피커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학생이 질문하 이런 걸 다 교실에 맞게 세팅을 해서 정말 선생님이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칠판을 이제 제가 뭐 여기 그 칠판 펜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칠판을 자주 안 써서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 칠판 수업, 비대면 수업이 되니까 원격지 학생 이걸 보는 거죠. 교실에 온 학생도 이 칠판 봤다 선생님 봤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보면 되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수업이 되고 그런 그 교실 안에서 이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들이 다 이제 멋지게 녹화가 되니까 그 녹화된 거를 아주 편리한 툴에 의해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CMS를 써도 되고 뭐 우리나라 다음 TV나 지금 카카오 TV로 변했지만 TV나 네이버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링크를 LMS에 올려주면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실 안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제가 이 실제로 이런 이제 강의한 것들을 쭉 보이면 먼저 이 방송국을 하는데 이 컨트롤 룸이 나눠진 그런 방송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방송실을 아예 그 교탁에 넣겠다. 이거 하나만 교실에 넣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하면 된다. 그것이고, 칠판 쓸 때는 칠판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칠판 강의를 하게 되면은 칠판 수업까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하는 건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대면 수업에서도 그냥 이걸 썼을 때 정말 이 싱가포르에 제가 실제 그 라이브 강의를 할 때 옛날이죠. 한 3년,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여기 반응이 뭐 사진 찍고 뭐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멋있고 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어둠침침했던 강의실에 큰 스크린에 이게 나오니까 이제 많은 그런 그 반응들을 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 설치했지만 이제 서울여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뒤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학생들이 지금 다 이제 앉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서 사진 찍어 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거꾸로 강의하는 이런 교실 뭐 앞에 와서 해도 됩니다. 카메라만 바꾸면 되니까 이런 방식의 그 다양한 걸 통해서 가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동식 갖고 다니면서 교실마다 찍는 거 또 조금 전문적인 그 스튜디오가 옮기는 거 이런 거에 비기까지 많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곧 초간편 아이스튜디오 노트 솔루션도 이제 제공해서 조교들이 강의를 다 찍어서 올리게 하는 그래서 LMS의 강의실에서 꼭 이렇게 큰 스튜디오가 아니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노트북을 가져가면 일반 교실에 프로젝터나 TV에 그 비대면 학생이 보이는 수업을 하게 하고 선생님 일반 수업을 하지만 원격지에서는 이 새로 합성된 화면 AR 합성된 ISO 화면이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더 집중되게 된다. 원격지에서 컴플레인 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텔레클래스를 지금 이제 시연하고 할 예정이고요. 이 서울대에서 한 거 무슨 저 스마트 포럼에서 한 거 다 이렇게 AR로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 있는 이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다림에서 만든 새로운 기술 현장 입증을 다 해봤다. 대학에서도 강의하실 실시간으로 했을 때 원격시에 볼 때 다 이제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건 더 오래된 거죠. 자,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원격지에다가 이런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It's 4:30 p.m. here. 실제 그 학생들이 직접 그 핸드폰으로 답을 하면 여기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놔서 하이브리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인게이지 시키고 학생 참여하고 늦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 패키지 안에 포함시켜서 이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R로 강의하는 현장, 강당 모든 데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강당부터 강당에 초청할 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같은 장비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강의,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하든 그런 데도 다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플랫폼, 요즘 얘기하는 메타 스쿨,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그 컨텐츠를 올리면 앞으로 이제 거기 학교 그림도 넣고 뭐 캠퍼스 넣으면 거기 가서 그 교실 듣는 것도 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 하는 거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를 그런 공간 안에 집어넣는 거는 뭐 그냥 간단한 그 스텝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도 변하고 교실도 변하고 강의 방식도 변하고 그것이 교실에 하는 강의가 어디나 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다림의 새로운 교실 솔루션 이번에 AR VR 엑스포에는 다림이 더 큰 규모로 새로운 교실에 대한 솔루션과 또 작은 데서 여러분이 전 세계로 하는 제가 제 방송에서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다양한 것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뭐 제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화면 여기 보면 이제 이 그 카메라가 있어서 그 앞에는 줌이 있고 제가 있고 뭐 PPT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넓은 많은 곳을 할 수가 있다. 이 안에는 스튜디오도 마음대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그림이나 느낌을 좀 바꾸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그림 하나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저런 스튜디오에 가서 하자. 또 이 느낌을 좀 이렇게 아예 이런 방송실로 하자. 이런 것들에서부터 모든 이제 그 학생이 봐야 될 장면을 만드는 것까지 스튜디오 제작, 카메라 배치 이런 거를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가상 카메라로 다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통해서 방송국을 여러분 데스크탑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교실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하는 방송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교실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 방식들에 의한 새로운 문화를 많이 소개해서 다양한 솔루션 다림에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정말 교실서부터 이 강당에까지 또 우리가 이제 아이 오디토리움이라는 거 또 아이 클래스룸 또 아이 오피스 아이 데스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VR 엑스포에도 와서 보시고 또 다림의 KTX에 있는 그 사무실도 오셔서 멋진 공간들을 통해서 이 에듀테크 하이브리드 교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하도 요즘 많이 여러분들하고 찾아오는 분도 많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동영상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많이 찍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전체인 걸 정리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